지금부터는 여러분은 육장육부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장육부도 이름을 육장육부로 바꿔서 사고하는 방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시대니까요. 그걸 원시반분이라 하는데, 그래서 요 비율을 다 골고루 한 가지씩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복밥을 먹는 시대로 저는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덕분석굴에서는 육복밥으로 오늘 같이 함께 먹어보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한 번 더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덕분석굴에서는 덕분힐링센터에서 덕분힐링아카데미를 열어서 특히 음양오행 장수건강법이라 해서 책을 쓰시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백수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덕분스쿨과 함께 건강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한 달에 두 번씩 오셔서 해 주시기로 하셔서 지금 덕분반에 지금 오늘부터 우리 백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 하나씩,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연밥이라고 그러죠. 그 연밥에 대해서 오늘은 덕분반에 올려주셨어요. 매일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3월 9일날 3월 7일부터 입학인가요? 3월 8? 9일. 3월 9일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함께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다 하고 소개를 계속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백수 교수님하고 함께 한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을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아마 즐거운 수업, 아마 건강한 수업, 지혜로운 수업들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복밥, 앞으로는 육장육부라는 이름도 쓰시면서 사고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덕분스쿨 간 말이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